국내 카드사들의 1분기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이용량이 급격히 늘었고 정부의 금융 지원에 따라 연체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대손 충당금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8곳의 올해 1분기 단기 순이익은 7,3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6% 증가했습니다. 다만 카드사들의 실적 증가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반기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결과 발표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 등 굵직한 사안들이 놓여 있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